안녕하십니까.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릉을 방문한 지난 10일, 공식 일정 이후 벌어진 술자리에서 권성동 국회의원이 강릉 시민에게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. 당사자 측의 신고로 경찰까지 출동했던 걸로 알려졌는데, 권 의원 측은 정치적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.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강릉을 찾은 지난 10일,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, 권성동 국회의원은 공식 일정을 마치고 밤늦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. 술자리는 동행 취재를 온 기자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집합 인원 제한 조치에 따라 3~4개 가게에서 분산해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런데 한 매체가 술자리가 끝나가던 새벽 1시 무렵,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, 권성동 의원이 있었던 가게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. 가게 안 다른 테이블에도 손님들이 있었는데 옆좌석에 앉아 있었던 한 부부에게 권 의원이 성희롱 수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. 당시 가게 안에 있었던 목격자들은 권 의원 일행이 자리를 뜨고 경찰차가 와서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. 그분들이 다 나간 다음에 한 20분 있다가 뭐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쳤다 이더라고요. 자기들도 앞에 있다가 뭐 조사가 비슷한 걸 닦았나 봐요. 그 사람이 그쪽에서 아참 난리를 치더라고요. 그러니까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상황을 물어보기도 했었다고 알려졌는데 경찰도 출동 사실은 인정했습니다. 내용은 저희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고요. 112 신고 접수된 것은 사실입니다. 이 보도로 논란이 일자 권성동 의원 측은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가 사진 촬영을 요청해 함께 찍었고 남자의 부인이 미인이라고 칭찬하며 결혼을 잘하셨다고 말한 게 전부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성추행 발언을 했다는 건 악의적 공작이라며 강력한 법적 조치로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.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.